목포해양대학교가 제8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득표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선거 과정도 불합리하게 진행됐다며 직원들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다음 달 8일 직선제로 제8대 총장을 뽑는 목포해양대학교. 선거 업무를 수행하는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등 24명으로 구성된 목포해양대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최근 직원과 졸업생 대표 등 6명이 교수의 득표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우리 직원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직원은 다른 대학보다 직원 수가 월등히 많아서. 총장 선거 투표권자는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 등 2,800여 명. 모두 한 표씩 행사하지만 득표 반영 비율은 교수가 80%, 나머지 직능단체가 20%로 사실상 다른 영향력을 지닙니다. 직원 위원들은 최근 총장 선거를 치른 타 대학들이 교수 측 비율을 70%로 낮춘 만큼 조정을 요구했지만 추진위가 기존의 득표 반영 비율을 동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주장합니다. 직원 대표가 사임하면 사실은 총추위가 구성이 되지 않은 거라 어떤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의를 그냥 강행하셨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게 법과 규정 위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총장 임용 추천위 측은 국공립대 교수 득표 반영 비율 평균보다 3%가량 낮은 데다 공식 표결을 통해 비율을 확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정원의 과반 출석에 그다음에 추석에는 과반을 찬성으로 가결하는 게 제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콧해서 나간 분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행위다. 열흘 남짓 남은 목포해양대 총장 선거. 총장 임용 추진위 측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선거를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직원들은 피켓 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